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번에 또 코트를 웃겨라 라는 컨텐츠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재밌으려고 태무산 이 상금들을 좀 이렇게 몇 개 걸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고자 해서, 오늘은 이벤트입니다. 웃겨주시면은 누구든 배민 3만원 상품권 혹은 스타벅스 3만원 상품권 혹은 문상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꽝 같은 상금이 없어요. 그리고 BBQ 황금 올리브 기프티콘,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독거미 키보드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소 2만원이에요 최소 2만원짜리 상금입니다. 네, 오늘은 태무가 아예 전무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스킨라빈스도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남초 방송이기 때문에 배스킨라빈스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요아정 같은 거 안 드시고 그 돈으로 뜨뜻하고 든든한 국밥 드시는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것들로만 좀 채워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고, 시작 시간을 12시로 시작을 할게요. 예. 네, 12시로 시작을 하고, 지금 햄버거 먹을게요. 지금 햄버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아니었는데 지금 배고파요. 네. 아까는 아니었는데 지금 매우 배가 고파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야, 그냥 이리다 주면 돼. 나 이렇게 먹으면 되지. 드디어 식사 시간이다. 야, 랄프야. 제니 먹어. 코웃을 할 때 다음 주는 복권 같은 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 복권이요?
아니 복권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야. 긁은 거 말고. 5만원어치 5만원어치 스피또 사갖고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 일요일 나가니까 그 다음 주 거 복권 사야겠네요. 맞죠? 토요일 나가잖아요. 다음 주는 복권 좀 걸어볼게요. 스피또 좀 사올게요. 스피또 한 20만원 사와가지고 드릴게요. 네. 당첨되면 배 존나 아플 듯. 아니야. 당첨되면 숨어라. 내가 지금 끝까지 찾아가서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에? 복권 당첨되잖아? 이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네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거니까. 당첨되지 마세요. 배 아프니까. 다음 주는 복권 준비해 드릴게요. 지우시나 까격장 물결소. 예. 오늘 상금 레전드입니다. 오늘 테무 싹 다 뺐고요. 배민, 독거미 키보드, 제일 저렴한 게 문상 5,000원이에요. 요게 꽝이야. 문상 5,000원이 꽝. 그 외에는 전부 다 싹 다 당첨. 배민 3만원, 스타벅스 3만원. 야, 근데 좀 이거 섞으면 안 되나? 형이 너무 저건 하고 나왔네. 이거 좀 섞으면 안 돼? 제가 중간중간 섞고 나왔는데. 이거 좀 하고 있어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앉아갖고 랄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코트님. 아니, 저기 우리 푸딩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테무 같은 거 좀 주지 말고 시청자들한테 좀 퍼줘라. 하루에 많이 벌면은 200만원 넘게 버는 놈이. 예. 좀 퍼줘라. 테무가 뭐냐, 테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가오 좀 잡아볼까. 근데 사실 그 가오도 전부 다 푸딩님 거예요. 배민 3만원권 10장 주시고, 스타벅스 3만원권 10장 주신 거야. 이제 방송에 좀 쓰라고. 예, 그래서 쓰는 겁니다. 알피야? 네. 코트루루 껴라! 오늘 상금 이벤트 꽝 없습니다. 테무 없습니다. 배민 3만원권, 스타벅스 3만원권, 독거미 키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상금은 역시 10만원 문상이겠죠. 최소 5천원 문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웃었을 때만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트로 껴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웃음기를 쫙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살이야? 세 살이에요. 아빠는 지금 안 오셨어 오늘? 브라질에 갔어요. 공부하려요. 아빠에게 뭐 편지 하나 써볼까? 아니, 편지 써갖고 왔어요. 아빠에게 편지. 아빠 안녕하세요. 지나간 전국 노래 잘 나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해. your fake goggles. At 4, 3, 2, 1. Fuck me. 이거 소주 한 병이랑요. 이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요 수육에다가 쌈장 좀 집어서
생마늘에다 청양고추 다 올려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요. 아, 또 괜찮습니까? 네, 쌈장. 그럼 따로 드릴게요. 예, 예. 쌈장이랑 좀, 예, 그렇게 해서 좀, 그, 청양고추는 좀 살살 이제 이렇게 좀 썰어서리, 예. 네. 집된장 드립어본 누가 봐도 그냥 쌈장인데 그랬다고 뭔 또 맞아요 그래 버리시면 저 길고양이 밥 주고 다니는데요. 근데 어때 국물을 싸우는 집이네. 친구인 것 같네. 집에 두 마리 시키는. 요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길고양이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주변에서 다녀요. 내 애호가 말고 애명가? 애명가 애명가. 애묘가지 애묘가. 요즘 내 귀엽고 사랑스럽고 고양이 그렇구나. 이 고양이 새끼 개 내가 진심한 고양이. 고양이는 사회 아니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보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소리가 이거야. 열의 아홉은 욕해주세요. 아 정말요? 그냥 김나라 선배 이후에 최초네요. 그냥, 그냥 네. 지나가다가 보면은 욕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아 열이야? 응. 그 지금 비속어로? 그럼 그 우리 그냥 일상 하는 욕. 그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럼 좋다고 막 웃고. 우리 그 여러분들 웃겼다는 그 사연하고 뿌듯하고. 아 지금 시청자분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시청자분들 욕해주세요. 욕을 뭐라고 듣고 싶어요? 방송에 가능한 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 가능한 욕이 어딨어? 뭐 심해내 왔을지요. 그렇죠. 아 이런 거 나 진짜 유치하다. 야 그만 써 씨발 뻗어. 그리고 어떤 새끼가 자꾸 장놈이 꼬추면 어떤 개 어시가 되게 부끄러웠다. 무경을 자고 나 잘 안 보이는데. 소리 조금 어려졌어요. 소리 작아요? 네, 소리 작으신 것 같은데. 저 영상에 소리가 좀 작은가 봐. 귀나? 제발 뭔가 나올 것 같아. 와우, 도ctor. Que lindo me quedó la carita. 오늘 좀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지만 허송재님하고 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우리 총재님은 실제로 저희 세 명하고 3대1로 만약에 30명이 와야도 한 사람을 딱 이러고 오잖아. 예, 예. 그럼 뒤로 이제 둘러서 봐. 그럼 여기서 아무야 아직 시작 안 했다. 김상, 얼굴 전체가 가난뱅이 상으로 하고 있구나. 예, 제가요? 아니, 몸 전체가 가난뱅이 상으로 하고 있으면은 예. 그 사람은 부자예요. 처보도 있어. 처보? 예? 약밥단이 22개 품을 감사합니다. 받아라. 이거 봤던 거라 좀 넘기겠습니다. 예. 야라타임 보고 왔습니다. 야라타임. 아니, 그냥 나 똑같이 그냥 내 친구처럼. 아, 내가 친구처럼. 그냥. 너도 왜 등급을 안 해? 누가? 나 말해, 누가? 정말? 오늘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까지 아니, 여기는 많이 하나. 근데 여기 아니, 니가 내가 죽어갖고야, 이 무슨. 근데 클라스도 안 돼서 섹시한 소리가 있어. 그니까. 말하면 진짜 이럴 수 있어, 진짜. 여기는 좀 자격지심이 있다. 말하는 말 같아. 안 좋다, 이. 근데 또 너무 과하긴 했지. 멋있게. 그럼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시청자들 봤을 때도 보기엔 좀 인성의 문제가 있고. 진짜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 방금을. 아니 새끼 진짜 아니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광호야 네가 말해봐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시키면 다 했잖아. 아니. 광호 씨 뻔하나 봐.
아, 마지막을 왜 안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아, 100원만 더 쓰시지. 예. 빨리 빨리 말해, 개새끼야. 뭐 가만히 뜸들이고 있냐? 뭐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차차 이 씨발 새끼. 오케이.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흥분한 시간이죠. 오케이, 이분 웃었어요. 자, 이분 홍어사만코님. 자, 바로 다음. 네? 지금 못 웃어. 별로 안 웃고 싶지. 형님 그냥 웃어요. 기다려. 네? 왜 뭐 말로 안 되고 그러는 마? 죄송합니다. 형님. 안 들리냐? 아니, 잘 들린다.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조금만 해볼까, 자식아. 괜찮니? 아니, 삼식이랑 대화 중이었어요? 저한테 기다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기다려. 아니, 저한테... 자, 오케이, 다음. 윤 대통령님이 키우는 고양이. 예. 오. 상황이 좋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웠던 그 고양이. 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야,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껐다. K9 자주폰이었어, 랄프야. 아, 보니까 이렇게 왕따구요. 예? 어, 아니요, 돌아다녔어요. 아, 집안일이라도 켜지, 집안일이라도. 할아버지 얼굴에 양말 던지는 영상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영도가 엄청 쌓였어요. 다 봐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야, 포만은 내가 치고. 오, 야구장. 아니, 답답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예, 좀 100원을 자꾸 아끼시네? 초당 100원인데 이걸 아끼셔가지고 지금 의미 없는 10초를 보냈어요? 저 미리 보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케이, 다음. 다음. 스프통이 하나 주고 싶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대표님. 공심했어요. 예? 뭐 성질했어요? 아, 지혜 아니야? 아, 공질했어요. 아니, 커버려가 버려. 야, 그래서 무슨 안 나오는데? 야, 우리 이제 뭔지 알지? 잡으면 냄새 존나 나. 그 손에 그 냄새 존나 나는 거 아니야? 아, 난 좀 냄새 큰다. 구름 타투리잖아.
오케이. 스컹크 고정.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비하하지 마세요, 진짜로. 자, 답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뭔가 좀 기괴해요 이거. 예, 포레스트 검프. 와, 저 서양인은 췌장이 어느 정도인 거야. 대박. 이 다음에 유신 먹쇼 신음소리 하이라이트 안 돼요. 영정자 돈의 금지예요. 안녕하세요, 리너셀입니다. 와, 저 내일이 보소. 다음. 봤죠? 껍질 왜 들고 있어? 아. 와. 나도 앞으로 껍질을 먹을까?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예.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와. 어? 야, 이거는 다음. 안녕하세요, 와, 저 땡이 벗어? 잘 먹었습니다. 제 비밀 유기장. 해봐. 귀엽다. 아, 비밀 유기장 볼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다음. 역시 네이버 팬카페를 운영하면 갑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은 내 손가락 두 번, 두세 번 딸깍딸깍에 보내버릴 수 있거든. 예. 고봉님 비읍시오. 레전드들이라는데. 난 못 읽겠다 이거. 이거 좀까지 나갔으면. 진짜 이게는 뭘까? 글자 강조는 토네로 해놓고서 가게 이름은 토스고 심지어 토스트 팔지도 않는 고깃집 이름. 진짜 뭐 이름. 며칠 뒤 상태였다고 함? 어, 민망해라. 어우. 생화 조화. 뭐야? 가로 읽어도 생화. 파환 조화 화분인데? 세로로 해도 생화 조화 파환 화분. 아, 이제 이해했네. 야, 신기하네. 노인 코레방. 진짜 있는 덴가요? 노인 코레방? 웃음이 맛있네, 이분이. 뭐야? 너무 고전이잖아. 아, 너무 고전이야. 눈사람 뒤통수 후려갈기는 거. 씨바 막 먹고 똥 싸고 먹고 싸고. 자,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제목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거 우리 조카도 안 웃겠다. 뭐예요, 이거?
소상 아닌가요? 예. 출석 체크 대답 멋있게 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하기. 대답을 아예 크게 하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서중. 예. 여기서 조금 더 잘 보이고 싶다. 박서중. 예. 여기서 더 잘 보이고 싶다. 박서중. 야. 다음으로는 유명해지기. 이미 나를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성 아니야. 나의 대의심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펜도 하고,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이놈이야, 펜이가. 운동한다, 내 능아버지 땀 안 차리고 뒷바라지 안 하니까, 난 망고 편하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이씨. 아, 이거 맛있었는데. 아. 가족끼리 어떠십니까? 네! 자, 영정자 나오죠. 예, 밥 손으로 잡는 거 패스. 군대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초코팟. 나 연기 안 한다. 그만해라. 진짜 그만 시켜라 진짜. 나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다. 다음
오케이 패스. 다음. 나는 5번 분이 제일 이쁜 것 같다. 와, 5번 분 엄청 이쁘다. 연예인 같습니다. 몰라, 몰라. 어, 하찮아. 어, 나 얘 키우고 싶어. 가격 알아보니까 8만원이래. 8만원이래, 8만원. 새끼가. 어, 심심할 때 그냥 좀 이렇게 물 씻겨주면서 약간 좀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좀, 어, 소리 실제로 듣고 싶네. 아니, 키우기를 잡으세요. 엉태에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애들 사진적이네. 어. 이렇게 나를 키워서 찾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멈춰있지. 하루 종일. 아니, 그러면 집안 내 구두 때문에 넘어졌는데. 나는 나를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단 말입니다. 키워. 그럼 잡으세요. 그게 되나? 아니, 내가 중력을 멈추는데, 네. 이 중력을 잡는 이것이 말입니다. 간다. 넘어갈게요. 빨리 다시 집을 먹을래? 아, 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어디 제가 만드는 문제인데. 달 뒤에 뭔 아시죠? 뭐, 달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달 뒤에 문? 수금지화. 이게 뭐야? 넘어갈게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재미 없어요. 예.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아따따따. 들어
니들만 니들만. 아 새끼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너 뛰는 폼 봐. 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긴팔 원숭이죠? 와. 다음. 와, 졸라 세다. 야, 진짜 아플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에이, 너무 고전.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뭐야? 어디지? 아이 come home and I pet my dog. You see, petting your dog is one of the most relaxing things you can possibly do. Okay, we're done. 물지는 않네. 아이 귀여워. Just wanted to say happy birthday and I hope you have the best New York City birthday ever. My, what a year it's been. This time last year, you. <다. 웃음>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인도 사람들 너무 세혈관이 얘기하네. 와 진짜 서양 이 수준은 진짜 넘사네. 야 어떻게 야 진짜 남이 몸매네 저게. 발육이 완전 다르다. 와 미쳤다. 이거는 한 번 더 볼게요. 와 지린다. 순수 나 이거 알아. 아, 좀 시원시원하게 돌려라. 대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한 마스터.
짠. 확인. 나 오랜만에 연장 요정님의 힘이 좀 발휘가 됐는데요. 네. 아, 역시. 네. 와. 자, 슬로우 모션으로. 사사 슬로우 모션. 잡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냐? 기도에 차면 막으면 되잖아요. 네? 이걸 막으면 되잖아. 박성 아, 박성웅 배우님. 우와, 원래 이제 홍콩 영화에서는 차 봐봐. 이렇게 막. 6154님의 문자입니다. 인도에서 온 친구 무쿵현다와 대전 응원 중입니다. 파이팅 외쳐주셨는데요. 뭐 이 무쿵현다님과 6154 올림픽이 따로 없군요. 대전 경기 보면서 이 챌린지 28라운드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올림픽의 열기를 또 세계화를 평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하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지구는 또 하나죠. 예. 아, 사과 안 하나? 네가 걸려서 꺼졌잖아. 마, 네 왜 반말인데? 너도 반말하잖아. 와, 마, 네 어디 출신인데? 너 어디 출신인데? 어디 출신인데?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어디 출신? 미시시피 부모님은 완전 부자. 어디 계셔? 무덤 속에 나 새로운 길을 찾아와 난 주녀원에 갔었죠. 재밌는데 왜 그래요? 확인. 왓칭제노다. 왓칭제노. 여기 와. 이건 업로더가 삭제했대요. 기계예요. 세아가 보낸 건데 업로더가 삭제했다는 건 넌 또 무슨 또 디뱀 영상을 가지고 올라 그랬니? 예. 이거 봤죠? 여들송.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좀 제대로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내겠습니다. 낚시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네? 낚시다니요? 근데? 어? 진짠가? 그럼 뭐 어디 사는 어? 어디 사는 몇 살 먹은 냄비야? 형님 여자 처음 보시니까 형님 목소리를 보면 못하시네 형님. 똥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기 지금 할 겁니다. 변기가 뭐야? 화장실에 있는데. 어? 정원 엎드려 뻗죠? 엎드려 뻗어! 뭔
동영상이에요. 이런 걸 왜 어떻게 해서 어디서 찾은 거야? You want to scratch his butt? No, not like that, Sophia. 그래, 똥꼬, 똥꼬를. Jesus, y'all, this is what I have to deal with. Like, how did I just get that on film? Oh, no! 안 돼. 아유, 죽었네. Again. What did you do? 귀하게 키웠어, 내 엄마가. 그랬어? 그랬어는 반말이고 이 X야. 삼촌한테 이 X.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 안 되지 않나? 뭐가 안 돼?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인도 막혔는데 지금도 막혔는데 40도 안 되는 거고. 아 저는 옮기고 저 웃어 본 적이 없어요. 아, 괜찮아? 저는 몸으로 웃긴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보드. 이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분밖에 안 웃었고 저번 주보다 뭔가 좀 예 예 아 세 명이죠? 희한하네. 장인 어때? 어때? 다시 한번 세요. 어때? 잘 생긴 거 같아? 못생겼다. 자 다음. 뭘 하는 거야? 뭐? 예.
어, 귀여워.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다음. 네. 6153의 문자입니다. 인도에서 온 친구. 다음.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이제 좀 고등학생 친구들 참 많이 봐주고 그랬었거든요. 예? 응? 헬리콥터 헬리콥터 아 어 지금은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지금은 뭐 소리가 자자자 야 오늘 좀 안 좋아요 타율이. 아이 저기 저 상금도 이벤트 해가지고 예 저는 원래 제 영상 보고 잘 안 웃어요. 예 근데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뭔가 이게 좀 약간 그 좀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일단 계속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노래 영상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뭐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그럼 우리 학교 앞으로 시청률 이제 5% 어. 넘나 안 넘나 넘는다에 걸 거야 안 넘는다에 걸 거야.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핀란드에 안티 니에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티 니에미. 네. 네. 자, 니에미 나왔습니다. 니에미 슛! 아, 니에미 안 들어가죠? 네네네. 네. 아, 니에미. 골이 안 들어갔어요. 예, 예. 니에미 안 들어가죠? 아, 니에미 뭐가 문제인가요? 아, 니에미. 네네. 많은 게 문제죠? 네네네. 네. 네. 아는 게 문제고. 네. 졸라. 네, 프랑스 졸라. 예, 아, 네. 이 선수는 뭐. 그런 선수죠. 네네. 굉장히 좋은 공격수였는데.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안티 니에미? 아, 저 진짜 있는 축구 선수 이름이죠? 졸라 슛! 졸라 한번 다음번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아니 모기 새끼가 자꾸 나 빗발먹으려고. 저 모기는 관장님 빗발면 로이드 하는 거. 모기가 로이드. 넌 진짜 너 병원 나가 진짜. 아니 궁금하다. 내가 갔다 와. 아 물렸잖아. 쟤 이제 갑자기 펌핑된다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저거. 저거를 또 다른 사람이 빨린다. 그러면. 그럼 걔 로이드. 어. 모기도 도핑 검사하면 나오나요? 아 모르지. 빤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 영양코치만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그 모기가 빨고 다른 애한테 주입을 시키면 그럼 걔는 그 로이더네. 댓글 존나 웃는데 계속. 왜요? 예? 그만. 야, 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계란 말했구나. 계란 말했어. 아, 어, 소주 다 먹었나? 소주 한 잔 드세요. 야, 맛있다. 어떻게 그렇게 굵게 나와? 그 육회 아니야. 양념 갈비살이야. 얘 왜 이래? 어? 돼지갈비를 생으로 먹어버리는 거. 신현영 왼쪽 팔에 짜장 소스가 묻었는데 좀 닦아줘. 아, 알았어. 어, 와 팔뚝 진짜 굵다. 이거 닦아야겠다. 짜장 소스가 안 닦이네. 매직인가? 유성 매직인가 봐. 응?
氷水へのドロップキック。아, 이제 얼음물이구나. 엄청 차갑구나. 아, 과학적인데 웃기다. 아이고, 너무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춤추잖아. 아프면 환자지. 했다고 춤추냐? 오케이, 확인. 오, 그렇지. 쓰리. 어, 아, 잘. 아니 조정석 아저씨 웃음 참는 게 너무 웃겼어. 어 이거 웃은 거야. 어 이거 7초짜리로 야, 네 재밌었어요. 어 해봐. 아니 일로 와서 해봐. 다음 이거 자 너무 고전 영상. 여자가 둘이면 뭐게? 여자 두 명 있어요. 아니 뭐? 질투. 다음. 어 이건 너무 과학적 좀 이상해. 아.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어, 난 이거 진짜 나 알고리즘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차단시키는데. 다음.
행복으로 전환 된다고. 고전 영상 좀 뺄게요. 아니 수박을 왜 저기다 넣어? 웃어준 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웃기니까 그러지. 아니 수박을 왜 저기 휴지심에다 넣냐고. 아. 뭐야 이거? 안 웃겨 이거? 아니 안 웃겨? 아니 웃어준다고 하네 자꾸. 아 나 진짜 웃겨서 웃는 건데. 내가 정세를 잘못하니까 진지해. 나 진지해. 안 될 것 같아. 나 협박할 거야. 협박한다. 나 라이브 안 해. 나 라이브 안 해. 이거 넘길게요 이거. 예, 야빵맨. 고흥 장승 유자. 아 유자 아. 빈센트 반 고흥은 뭐야? 다음.
짬배! 짬배! 아,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이건 재밌잖아요. 몇 명이죠? 8명이요. 8명이야 벌써? 예. 얼마 안 웃은 것 같았는데? 많이 웃었어요. 영도 끊을게요. 영도 끊겠습니다. 영도 끊었습니다. 남은 거 몇 개 남았는지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기까지만. 네. 저는 근데 상금을 퍼드리려고 이렇게 억지로 웃어드리지 않았어요. 예. 네. 그냥 웃기니까 웃는 거지. 안 웃긴데 웃으면 티가 나요. 예. 네. 날수가 어떻게 나와? 알았어, 날수 해볼게. 여자 아니고요. 이름 세 글자 아니에요. 라이프 두 글자예요? 게임을 안 해요. 유튜버 아니에요? 안 좋았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날 알고 있어요. 뭐야? 어 뭐야? 뭐야 미친 새끼! 야! 우리 집 살고 있어요. 커스텀 플레이 안 해요. 근데... 다녀왔죠? 성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안 나왔어요. 가족 아니에요. 100만 명 안 넘어요. 각 잡고 정우성을 연기하기 시작하는 곽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맞춘거가지고 지금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고?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나는 그쪽 좋은데 그쪽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 감치지. 사과해 나한테! 나 그냥 끊어주시고요. 아닌데 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세요. 받을게요. 어? 밖에 누구라도 받습니까? 예,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뭐 호인배. 네. 준비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그 BJ 분이 인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인사하시죠. 아, 예. 오랜만입니다. 아. 너무 고전이다, 이거. 끝나고 언론사 인터뷰할 때 그냥 여자친구 있다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토를 봤죠? 예. 아, 저거, 그걸로 때리는 거구나. 밀가루 반죽.
또르띠야. 새색시. 새색시. 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옛날에 이거 틀린 적 있어. 형, 형, 반말로 얘기 시작하는데. 그럼. 아, 내가 듣자. 내가 할게요. 나나한 것 같아. 나나한 것 같아. 아니 아는데도 다시 보니까 웃기네 또. 예, 희한하네. 이거는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근데 볼게요. 노래는 정확하게 부르는 걸 연습해야지 실력이 늘어.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듣고 나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지랄한다. 윤문신 목소리 내세요. 그럼 보여줘. 저 좀 진정성 있는 사람한테 노래 알려드리거든요. 가만히 보라고 준비해.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한 거예요. 다음. 무꽃이 피었습니다. 친구란 뭐예요? 네, 다니엘의 집 올려주는 거? 제가 죽었을 때 묻어오면서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친구를 이렇게 봐라. 이렇게 큰 꽃을 봤니? 꽃은 얼마? 어, 꽃이 크네. 오, 이거 그렇게 큰 꽃이 아빠. 아빠 보다 크다. 와,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거 움짤로는 많이 봤었는데. 레전드네. 그렇게 페이스 페이스 보내가서. 오, 한 방 날리고 싶겠는데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이 개새끼야. 하고 왔는데 빵 때리는 거 아니야? 소리대로 소리 ください. 안 받아주네.
AI겠지? 시작, 시작, 싫어,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어. 그렇지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그잖아, 그잖아. 오케이! 자, 오늘 코웃 몇 명 웃었습니까? 8명입니다. 8명이에요. 예? 자, 오늘 코웃 여기까지 하고, 아,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빵 터지는 영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8분 나왔습니다. 자, 8명 인원 한번 써주시고요. 오늘은 근데 되게 해자라서 뭐가 걸리셔도 본전 이상은 뽑는다. 그죠? 본전 이상은 배민 3만원, 독거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스타벅스 3만원, 예. 그리고 문상 5천원, 만원, 3만원, 10만원. 제일 조그만 상금이 바로 5천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문상 10만원은 근데 조금만 더 확률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다른 걸 올려야 돼. 다른 거를. 3으로 만들어야 돼. 다른 거를 좀 더 올리고, 문상 10만원만, 오늘, 테무가 아예 없어요. 오늘은 아예 테무 없이 가는 거라서, 예, 이렇게 해봤는데요. 8분, 이제 핀볼을 돌리고, 오늘 상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가볼게요. 자, 닉네임 적어주셨고요. 아, 한 분이 두 번 됐어요? 누구예요? 자기님? 자기님 오늘 두 번 웃기셨어요. 자기님은 키보드랑 뭐 배민 3만원 것만 가져가도 7만원 상당 이상, 한 7, 8만원 정도 되는, 예, 상금이 당첨이 되시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혜미 선수랑, 네, 저 조정석 그거 보내. 아, 조정석이랑, 네. 그래요. 자, 바로 오늘은 되게 해자롭게 상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어사만코님, K9 자주퍼님, QWER님, 자기님, 니오님, MZ꽃박이님, 감사하기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금 추첨식 가겠습니다. 자, 감사하기님이 되게 빨리 내려오네. 요거, 아, 걸렸어요. 걸리면 늦게 들어가시. 이렇게 돼버리면 감사하기님이 1등이 되겠는데요. 크게 근데 뭐 손해보는 건 없어요. 빠르면 좋을 수도 있겠다. 맞아. 자, 이렇게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되게 계속 걸리시네. 리온님까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기님, 홍어사만코님, 자기님, MZ콧박이님, 네가 좀 적어둬. 네. 적었어? 오케이. 자, 이거 바로 갈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뽑을게요. 1번 감사하기님부터. 1번 감사하기님부터 갑니다. 이거 잠깐만, 채팅창 왜 이쪽으로 가 있니? 채팅창. 됐다. 자, 바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감사하기님. 뭐가 걸려도 일단 3만원 이상은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 독거미 키보드! 독거미 키보드, 저와 같은 키보드. 네, 이 기계식 키보드계의 깡패가 나왔죠. 깡패. 원하는 거 나왔는데요? 예. 야, 원하는 거 나왔어요. 집주소 불러주시면은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예. 성함,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주세요. 주소, 성함,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이거랑 노란색이랑 하나 있어요. 줘봐봐. 노란색 키보드 줘봐봐.
어, 저도 아니 근데 가격이 싸긴 한데 에이 싸면은 별로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뭔가 기존에 나왔던 상 그거랑 좀 다르긴 해. 왜냐면 나도 10만 원 넘어간 키보드는 싹 다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색상 중에 하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색상 중에 네, 하나로 네,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축은 저랑 같은 걸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키보드 소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볍고 좋아요. 약간 어, 은축 35g인가 그거 그 살짝만 눌러도 톡톡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사무용으로도 쓰기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네 맞아 황축 도코미 키보드 지우고요. 다음 적어둬 랄프야. 예? 아니 다음 누구야? 다음 허사만코. 아니 채팅창에 적어놓으라고. 어. 이거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자 다음 홍어사만코님 가겠습니다. 홍어 사망코님은 어떤 상금이 나올까요? 오! 홍어 사망코님도 도꼬미 키보드예요. 도꼬미 키보드 오늘 다 나가겠는데 이러면 도꼬미 키보드. 자 좋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박인님. 아이 좀 적어놓으라니까. 아따마 저거 맞잖아요. 보기 힘들죠. 아니, 순서대로 순서야 이게? 순서 아니에요. 뒤에 숫자가 순서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순서 숫자로 보면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자기님입니다. 자기님 가볼게요. 나 배치 도꼬미 키보드. 네.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님은 어 배민 3만원 배민 3만원권 당첨이 되셨습니다. 다음 MG 곱하기 배민 3만원 다음 MG 곱하기요. 배민 3만원 다음 MG 곱하기님 갑니다. 오! 도꼬미 키보드 다 나가겠는데? 지금 도꼬미 키보드 몇 개 나갔죠? 3개 나갔어요? 3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고 2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남았죠? 예. 자, 도꼬미 키보드 당첨되셨습니다. 예. QWER님이에요. 자, 이제 다음 분은 QWER님입니다. QWER님 가볼게요. 과연 우와! 10만원 걸렸어요. 문상 10만원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퍼드리기로 했어요. 퍼드리기로. 다음 자기님 두 번째. 자, 다음 자기님 오늘 두 번 걸리셨거든요. 자기님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니까 이번에 자기님 차례예요. 가볼게요. 자기님 갑시다. 자기님은 오늘 두 가지 가져가시죠. 오! 띵! 배민 3만원권 됐습니다. 배민 지금 두 개 되신 거예요? 아, 자기님은 오늘 배민 상품권 3만원짜리 두 개 가져가셔서 6만원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민 3만원권 지우고요. 자 이제 일곱 번째 차례. 일곱 번째는 K9 자주포님. K9 자주포님 가볼게요. 갑시다. K9 자주포님. K9 자주포님 배민 3만원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콘텐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리온님입니다. 리온님 가볼게요.
아 리오님 스타벅스 3만원권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만원 포함해서 나간 것들 독거미 키보드 3개 나갔죠? 38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38만원 정도 상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좀 빵빵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좀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코트를 껴라 매주 하는 날이니까요. 내가 평소에 일주일 동안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졸라 웃긴데 하는 거 있으면 좀 킵해놓으세요. 킵해놓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초당 어차피 100원이니까 다음 주도 좀 해자롭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내가 좀 기억해놓고 있다가 좀 재밌는 것들 본 거 있으면 예 나중에 영도 컨텐츠 때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도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도님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코웃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